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 붕어빵 풀팍 냄새가 난다. 나지 않아? 아,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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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참, 이거. 시바 앞으로 한번 왔다가 이거. 또, 아, 형! 아, 또! 이러면서 또 소리치겠네, 소리치겠어, 또. 한 마리 잡아야지. 아, 형이 곰이야? 내 그림자도 못 밟았어. 솔직하다! 솔직하다! 20년 넘게 헤어도 운동을 그만둔다는 게. 리얼로 가는 거잖아, 지금. 시원하다 해야죠. 아 여기까지 왔네 지금. 아 와플 여기 있다. 이 집에서 커피 만들고 있어. 엄마. 아 진짜 드디어 왔네. 드디어 문연 씨가. 아 그래도 사장님이 있긴 있네 이제. 저 앞치마 맞지도 않아. 그래도 이제 앞치마 맞지도 않아 저거. 봐봐. 와 이 정도 걸 모른다고 진짜? 내가 전화하고 있거든. 야 전화 안 받냐 이씨. 야 우리 그 왔는데. 아 90도는 있어야지. 아야! 아! 말하고 그러라고 해. 말하고 그래. 야 90도는 이사해야지. 손님이 왔는데. 아 사장님 와플 주소. 사과 두 개 만들어 드릴게요. 어. 아 사과 맛있어. 난 내 입에 그 잘 맞았어. 이제 얼마 안 됐죠? 한지? 이제 1년 5개월 4개월. 1년 5개월? 네. 이제 뭐 눈 감고도 하죠 이제. 해봐. 눈 감아. 눈 감아. 항상 똑같아? 네. 쉬는 날 없어요? 아 월요일 쉬어요. 월요일. 월요일 쉬고. 아 그리고 얘네 거 빵이 약간 다른 데랑 확실히 틀려. 그래? 어 빵이 더 바삭해. 바삭하다고? 어. 오 이게 아삭하다 이게 두 개가. 어 맛있겠다. 오랜만에. 전체 다 바삭바삭. 어 그래 기를 낼 겁니다. 어 전체 다 바삭하지 않은 빵이 없어. 다 바삭바삭해. 경훈아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맛있게. 실제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했어요. 하나 갖고 좀 아쉽다. 창업을 하면서 느낌적인 뭐예요? 창업을 하면서 저 설레는 부분도 많았거든요. 해보고 싶었던 거고. 어쨌든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친구와 저랑 이렇게 같이 우리 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뭐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정말 할게 많거든요. 힘들기도 했는데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.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행복하긴 한데. 그래서 선수들만 보면 제가 실험 열심히 해라, 40까지 해라, 50까지 해라 내가 맨날 애들한테 선생님 50까지 해라, 선수가 제일 행복하다 그걸. 너 후회는 안 하냐? 후회하죠. 아니야. 뭐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할 거고. 우리 서문 시장에 갈 거야 돼. 아 서문 시장가요? 카스테라 있는데 카스테라 진짜 맛있어요. 어 그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. 네 서문 카스테라 진짜 맛있어요. 저 카스테라 안 좋아한데. 그럼 이따가 끝나고 술 한잔 먹자. 좋죠. 좋죠. 마치고 갈게요. 갖고 와 술 마트. 아 마치고 올 때 와플 가져오라고요? 어. 네 챙겨 갈게요. 술 한 잔. 술 한 잔. 와플에 소주 한잔 먹자 그럼. 야 그리고 그때 광주 온 것처럼 그만큼 큰 것 같은데? 진짜 시장에 오니까 좋네 여기가 진짜로. 잠깐만 바꿨어. 아 바지가 계속 없어. 어 오케이. 내가 허리가 줄진 않았는데 바지가 늘어난 것 같아. 지금 계속 카메라에 바지 찍힌 거밖에 안 나오지. 바지를 지금 몇 번 찍히는지 모르겠어 지금. 잠깐만. 아 나 진짜 이거 벨트 하나 사야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계속 떨어지네. 짜증나게. 카스테라 가볼까? 나 바지는 찍지 말아줘 이제. 야 거기 어딨어 그거. 안녕하세요. 저 옛날 카스테라 하나만. 아, 우와. 와, 장난 아니다. 진짜 크다.
그렇다다. 야, 이렇게 푸친하다고? 야, 잘리는 느낌이 좋아. 야, 진짜 무슨 스펀지 같아. 빛나는 거 보여? 빛나. 오, 야,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박혀있는 것 같아. 그냥 빵이 아니라. 봐봐. 뭐가 치즈처럼 이렇게 안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뭐가 따다닥 박혀있어. 와, 계란. 계란 냄새 진짜 진하다. 카스테라가 아니라 그거다. 계란빵. 어. 진짜 계란빵 같아. 맛있다. 아, 이 커피 말고 속살만 먹었을 때 식빵 계란에 완전 적셔갖고 크레팡에다 굽잖아. 그거 맛나. 아, 나 이런 카스테라를 처음 먹어봐. 나는. 아, 진짜 맛있다. 어, 사장님, 카스테라 진짜 맛있네요. 아, 예. 아, 저 놀랐어요, 진짜. 아, 예. 혹시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? 계란이요, 들어가요. 와. 한 판에 한 70개 들어갈 거예요. 요거 한 판에요? 예. 아, 근데 일반적인 진짜 빵집에서 먹는 카스테라 완전 틀려요, 진짜. 예,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와. 와,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차가자. 예. 어준민이 안녕하십니까.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호떡. 아, 이 바지 진짜. 아, 정말 정말 사승하네. 이거 한 번 들어줘. 바지 좀 계속 지켜야겠어. 조금만 줘. 어? 벨트 있다, 벨트. 형님, 벨트 사이즈 몇 가지 나와요? 40몇 가지 나올 건데. 48 있어요? 네. 여러 가지 두 개라고 나왔거든요. 이거 몇인데요? 모르겠어. 안 둘러보세요. 아,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? 한번 해봐, 이렇게. 대충. 아니, 이거 또. 네, 어서 오세요. 안 되네. 예, 예. 안 되네. 예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예. 수고하세요. 아니, 그냥 인치라고 말해주면 내가 안 해볼 텐데, 괜히 그걸 굳이 확인하니까. 내가 48인치 있어야 되니까. 아줌마가 갑자기 내 배를 먼저 보더라고. 배를 보고 그냥 벨트를 보셔. 어, 창피했어 지금. 아, 여기가 어머니가 하셨다가 지금 이제 따님이 한대. 따님이 반죽이 뭔가 엄청 찰기가 있어 보여. 윤기가 자르르기야 진짜. 아니, 저 일곱 개는 포장해 주시고요. 네 개 먹을게요. 이건 뭐예요? 아, 나 저 호떡집 이렇게 둥글게 차는 거 처음 봤어. 아, 너무 좋다. 아, 여기는 진짜로 기본 40년 이상이래. 10년, 20년은 명함도 못 냅니다, 여기는. 호떡 제가 여기 물어봤는데 꼭 이 집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솔직히 겨울엔 호떡이 맞긴 맞다. 호떡은 저는 겨울이 아닌데. 반죽 맛있다. 기술이 있는 것 같아. 이 꿀이 한번 딱 깨물면 완전 쫙 흘러나오던가 막 되거든. 절대 그런 게 없네. 와. 근데 이게 자르는 게. 뜨거워요. 안 그러면 진짜 다릅니다. 그죠? 아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요. 아하. 아, 나 진짜. 호떡 먹고 이렇게 기분 좋은 적 처음이네, 진짜. 어허? 호떡 먹고 기분 좋은 적 처음이야. 확실히 반죽이 뭔가 틀린 것 같아. 저 반죽이 맛있어. 아,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호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달라. 아, 이게 동네 차가 또 느끼함을 또 잡아주네. 호떡이랑 이게 오늘 최고다, 진짜.
진짜로. 그리고 지금 이 겨울에 제일 맛있을 때가 또 찬바람 불고 할 때. 아, 서문 중에 명물 많네. 그렇죠. 근데 벨트 큰 거 있나요? 네, 이거 제일 길어요. 아, 그게요? 어, 이거 은지. 어, 맞아? 맞을 것 같다. 맞을 것 같은데? 이게 제일 큰 거죠? 예, 잘 조심하세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. 진짜? 아, 나 진짜 맞을 줄 알았는데? 아, 벨트 못 사네. 죄송합니다. 네, 네. 아, 이게 솔직히 방송 분량이 나와서 좋긴 한데 엄청 창피하다 지금. 어. 구독제, 구독자. 고맙습니다. 한입냐. 여기 유명한 거 뭐 있어요? 먹을 만한 거? 국수나 네. 돈가스. 지하 내려가면 네. 그 돈가스 진짜 옛날 돈가스 이런 거 있거든요. 네. 진짜 맛집이에요. 아, 진짜요? 옛날 돈가스. 아, 저... 고맙습니다. 야, 돈가스 가야겠는데? 돈가스랑 덮밥 주세요. 그래, 지나가야 돼. 드디어. 지나가야 보이네. 멋있다. 어, 고맙습니다. 아, 네. 왔다. 와. 달걀 후라이, 볶음 김치, 밥 이렇게 있고. 아, 정말 난리 난다. 와. 오, 진짜 커팅기도 나오네? 오. 야, 고기 두툼하다. 오, 진짜 빵 좋은데? 야, 진짜 빵 좋다. 먹어보자, 먹어봐. 오. 내가 너무 나를 과소평가했네. 지금 딱 먹어보니까 그냥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돈가스도 돈가스인데 소스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네. 둘 다 맛있어. 진짜. 저 거짓말 아니고 약간 등심 탕수육 먹는 것 같아. 어, 소스 맛있다. 아, 근데 고기 진짜 두껍다. 빵. 근데 고기 진짜 두껍네. 다지지도 않은 것 같아. 그냥 고기 넣고 튀긴 거. 오, 맛있네, 진짜. 사장님, 저희 돈가스 하나만 더 해주세요. 밥 안 주셔도 돼요. 그냥 돈가스만 주세요. 사장님, 그래도 저희 그냥 이따가 돈가스 다 주셔도 돼요. 맨밤인데. 고기 들어가 있네. 고기 있어. 고기? 돼지고기. 김치는 약간 달달해. 덮밥은. 나 덮밥보다 돈가스다. 맛있는데? 응. 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근데 워낙 돈가스가 맛있다 이거지. 약간 오바해서 요리 못하는 엄마가 해주는 맛 같아. 근데 묘해. 아예 맛없지도 않고 와 맛있지도 않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약간 2% 부족한데 먹을만해. 돈가스 진짜 맛있다. 돈가스. 네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예. 네네.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이 집도 한번 들려볼만 하다. 어. 호텔 소스 같은 거. 아, 고맙습니다. 냄새가 확 땡겨. 단맛도 나고, 신맛도 나, 냄새가 나고. 오, 씨. 반면 좋다 진짜.
가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. 와 진짜 그 장어 보는 것 같다. 장어. 나 지금 욕심내서 한 판 더 먹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 지금. 하나 시키면 세 덩어리 나오잖아. 한 아홉 덩어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. 거기다가 단무지까지 있으면 제가 열 덩어리 채울 수 있을 것 같아. 안 돼! 그만 먹어. 아 돈가스 맛있다 진짜. 다른 집보다 고기가 씹는 맛이 훨씬 더 좋아. 돈가스 속 내용이 아예 그냥 꽉 찼어 진짜. 진짜 튼실해. 잘했네. 아유 구독자분 감사합니다. 돈가스 진짜 맛있네요 진짜. 와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.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아니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. 아 진짜. 아 진짜 맛있어요. 아 애들 데리고 와도 조금 좋을 것 같아. 치팅데이는 한 번씩 오십시오. 치팅데이나 진짜 뷔페 가지 마시고 시장 가서 뷔페 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뷔페처럼. 아 체크하든 전체 드세요. 태수 형 체크하든 전체 드세요. 네. 여기까지 하는데 또 취하면 안 되잖아. 애들 많네. 오 참이 왜 달지? 달지?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살면 다 죽었는 거죠. 여자친구한테 허락 받고 나왔어? 아이. 그냥 먹고 들어간다 하면 먹고 들어가는 거지, 뭐. 네, 제 학교 후배고, 실험 협회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. 유튜버가 젓가락질도 못하면 되겠어? 아니, 이거 마늘 잡으려고. 아, 고기는 잡지. 이 씨방새야. 맛만 볼까? 이제 디저트야 이제. 아까는 식전에 먹었잖아. 식후 어플. 형님 평가 한번 해주세요. 우리 다 먹으려고. 맛있어요? 맛있지? 아 고마워. 형이 다. 네 맞아요. 네 맞아. 형님 옛날에 시험 치는 사람 없었어요. 네 그랬거든요. 제가 중학교 때 천연장사 2등만 3번 했어요. 2등 주네. 고맙다. 2등 주네. 소주랑 와플. 소주랑 와플이지.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. 어 맞아 맞아. 와플이랑 소주 먹는 거. 우와. 맛 존나 없네, 이거. 맛이 맛있다, 진짜. 아, 근데 맛있어. 아, 그냥 더 잘 됐으면 좋겠지, 진짜. 지금 나와서 조금. 아, 형, 진지하게 하면 또 울어, 이거. 진짜 짠다고 또. 대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한마디만 할게요. 제 앞으로 맛있어요. 맛없으면 환불. 환불. 맛없으면 환불. 마음 보고 왔다 그러면 마음 보고 왔다 아니 커피는 무조건 드립니다. 아~ 어? 아메리카노 무조건 드리겠습니다. 그 50%는 내가 줄게 그러면. 아 됐어. 그러네. 어 그러네. 그러자 그럼. 아직도 모른다고 스마트폰을 오세요. 야 안 한다고 하더니 마음 보고 환불 안 한다고 하더니